자, 리뷰 해볼까요? 자, 현준이 536번 한번 해봐. 내가 끊어줄 테니까. 자, I'm always doing. 나는 항상 한다. 그래, 나는 항상 한다. 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는 없죠? 그지? 하고 있다. 자, what I can to do. 뭐라고? 내가 못하는 거지. 자, what을 무엇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상하잖아. 한 문장으로 연결해봐, 여기까지. 자,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항상 하고 있다? 우리말로 이상하잖아. 그럼 what 해석할 때 무엇 말고 뭐 있어? what. 그럼 것으로 해봐. 내가 못하는. 어?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항상. 여기까지. 다시.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항상 하고 있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항상 하고 있대요. 자, 선생님이 여기 얘기해 줄게.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의미 파악하는 지금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 구조대로 해석하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거 막 빼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미를 자꾸 단어 가지고 의미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독해 습관이야. 단어 내용 저 뭐야 그게 뭐야. 문장 구조가 간단할 때는 그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3000% 가는 거야. 알겠어? 배운 거 써먹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난 항상 하고 있대. 자, 여기가 오늘 배운 배분이잖아. To learn how to do it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To learn.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지. 지랄하네. 여기가 뭐야? 목적이잖아. 배우기 위해서. 야, 이거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걸 난 항상 한다잖아. 내가 못 하는 거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이거잖아. 구조대로 하면 내용 파악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38번 보면 자, 봐봐. 자, 우선은 주영이 in order to가 수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order 왜 명령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요? order의 명령이란 뜻이 있지. 근데 in order to 이거는 수거잖아. 수거 뭐뭐 하기 위해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도 나오지만 자, 자동사, 타동사가 뭐예요?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기준이 뭐야? 목적어. 목적어죠, 목적어. 자,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근데 목적어가 있다는 건 똑같은, 좀 이따 나오니까 체인지로 예를 들어볼게. 체인지. 자, 체인지가 자동사일 땐 뜻이 뭐고 타동사일 땐 뜻이 뭘까요? 해석으로 구별을 해봐요. 얘는 목적어가 붙었잖아. 그러면 뭐뭐를 동사로서 뭘까요? 뭐뭐를 뭐야? 체인지 뜻 뭐라고 해야 돼? 고민해. 뭐뭐를 바꾸다죠. 바꾸다. 그죠? 근데 자동사로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뭐뭐를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얘는 그냥 주어가 바뀌다죠. 바뀌자. 그지? 자,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 그것도 뭐 알면 좋지만 그거보다 해석할 때 이거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자, 여기서도 improve 때문에 그래요. 자, improve도 똑같아. improve를 자동, 자,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의 뜻이 다 있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딘가에.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사로 잘 안 쓰이는 건 타동사를 수동태로 변환하는 거야. 자, 저기도
improve가 여기선 지금 뒤에 your work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너의 뭐야, 일? 너의 작품이라고 할게요. 너의 작업을 향상하다예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래, 향상시키다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우리말로도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자연스러운지를 고민해보라고. 그러면 해석을 할 줄 알면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라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향상하다라고 해석한 친구들은 뭐가 좀 어색한 거지. 그죠? 내 성적이 향상되는 거죠? 아니면 향상하는 거지, 그치? 근데 뒤에 얘는 너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39번. 자, 현준, 코가. 자, make a detailed plan.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 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 왜 뒷말을 왜 흐려, 이씨.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은? 자,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 있잖아. 그럼 무슨 문이야? 명령문. 그럼 해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라. 그래. In advance 이때 알아야 돼요. 알죠?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지. 사전에 만들래. 왜?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40번에서도 저 체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몇몇 동물들, 카멜레온 같은 몇몇 동물들은 can change the color of their skin이야.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다예요? 바꾸다예요? 네? 바뀌다예요? 바꾸다예요? 그들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잖아. 그죠? 여기서 타동사로 쓰인 거잖아. 타동사. 자, 프레데터에 의해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41번. 자, 현준. We are pleased. 자, 그래. Please가 부탁하다는 뜻도 있죠. 그죠? 동사로는. 근데 Please가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지. 기쁘다. 이제 그때 자주 나와. 자, 기쁘대. 왜 기쁘대? To offer free trees. 모르는 단어 있어? 무료 나무들을 제의하는 나무. 무슨 나무? 무료 나무. 무료 나무를, 자, offer가 제공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요거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요거를 왜 제공받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 알겠어? To be offered가 아니잖아. 그죠? 자, 무료 나무를 제공해서 우리는 기쁘대. 스루가 뭐예요? 뭐뭐를 통해. 우리의 매년 대문자잖아. 뭐 이 저거겠죠. 나무 배분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잖아. 그치?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 543번 볼게요. 543번. 자, 여기가, 자, 여기는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의미는 맞았어. 근데 결과 해석하기 까다롭다고 했잖아. 그지? 결과가. 우리 친구들이 결과 해석을 잘 못해요. 자, 근데 삼겨서 봐요. 지금은 여기가 단어가 간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단어가 간단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결과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선 저거나. 뭐뭐에서 투부정사 하다야. 자, 뭐뭐 해서 이 투부정사가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뭐뭐에서 투부정사다.
자, 그래서 543번 보면 이것도 그대로 해봐. 여기 투부정사에서 끊으면 되잖아. 앞에 거와 뭐뭐 했어요. 자, 많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자라서 그들의 부모님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 틀에 맞추다 보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많은 젊은 한국 사람들은 부모보다 더 크게 자라고 있다. 의미는 맞죠? 의미는 맞아요. 알겠지? 근데 요거를, 요 틀을 한 번씩 생각해 주라고. 자, 근데 544번도 그럼 해봐. 544번, 현주. 나는 뭐에서? 이 지랄. 지금 10으로 앞에 거 해줬는데. 투부정사가 결과라고 앞에 거 해서고. 왜 뒤에는 읽지도 않았는데 하고 지랄이야. 나는 깼다. 나는 깨서. 나는 깨어나서. 이거 아니에요. 왜 메타인지 왜 그거 적용을 못해. 해석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자, 나는 깨어나서 to find 발견했다죠. 요 틀에 맞추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 여기다 오형식이라고 적은 친구들은 자 대부분 어떻게 해석했냐.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발견했다 이렇게 했어요. 알겠지? 자, 근데 요 구조대로 하면 틀리죠. 오형식이니까 이게 뭐야. 의미상의 주어고 ing 온 거잖아. 자, I found the book easy. 나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오형식. 의미상.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나는 깨어나서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중인 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 틀에 딱 맞추자면. 뭐, 밝게 빛나는 태양. 이것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545번도 자 우리 친구들의 의미들은 다 맞았어. 근데 그 선생님이 알려준 예문대로 한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He lived to be 80. 이건 요거도 적어놓으라고 했잖아. 자, 주영 이거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He lived to be 80. 살아서 80살. 그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석도 적으라고 했죠. 그래, 80살까지 살았다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 너가 더 좋은 나를 볼 때까지 살기를 원하면. 그치? 그렇게 틀에 맞출 수 있잖아. 아, 우리 친구들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의미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추다 보면. 자, 지금 이거 그냥 내용이 대충 간단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나중에 이거 어려운 거 나온다니까. 이 예문은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자, 만약 너가 더 좋은 나를 볼 때까지 살기를 원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 틀이 기억나면 좋잖아. 적용해보는 거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너는 나쁜 나를 견뎌야만 해. 이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546번. 이 틀린 인간들이 안 왔어요. 틀린 인간. 자, 이것도 적용해볼게요.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우니까. 현웅이가 해봐. 자, many of us attempt to change. 그 현웅이는 앞장을 숙제를 어떤데? 543번인가? 거기부터 시작한 거야. 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 결과 뭐뭐에서 투부정사하다. 이거잖아. 그거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many of us attempt to change. 그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좋아. 뭐에서? 변화에서? 변화를 시도해서. 자, 이때는 change가 동사 아니야. 명사야. 그리고 attempt가 동사예요. 그죠? 변화를 시도해서 그래. 뭐 한다? Don't need to give up. 뭐 한다? Give up이 뭐예요? 포기하다. 단지 포기한다. 이거 하면 되잖아. 그죠? After a few tries.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틀에 맞추면 되잖아. 왜 틀에 맞추는 거 못해요? 자, 547. 자, 서영이 해보세요. 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one day. 그리고 one day는 하루가 아니에요. one day는 언젠가 이런 거야. 언젠가.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의 어느 날 이거는 원데이고 미래의 어느 날은 썸데이 이렇게 해요. 근데 약간 왔다 갔다 해. 원데이는 과거에 쓰고 미래도 써. 근데 여기는 이제 과거니까 어느 날,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이거겠죠. 자, 과거의 어느 날 he disappeared from the town. 사라졌다? 뭐 해도 되지만 이거 틀에 맞춰보라고.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사라 뭐뭐 해서 뭐 해서 사라? 사라져서 그지? 사라져서 절대로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보여지지 않았다. 그 틀에 맞춰주면 되잖아, 그지? 투부정사 앞에까지 뭐뭐 해서야. 그리고 투부정사 뭐뭐 했다, 이거 왜 적용을 못해요? 나중에는 안 돼. 니네 이거 선의 결과 왜 어렵다고 하는 줄 알아? 니네가 독해할 때 이거 해석 잘 못해요, 결과로. 근데 지금은 요 틀을 보고 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 그 적용해보는 거 해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48번 볼게요. 자, 548번은 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 우드가 쓰였어요. 근데 우드는 미래 과거 형태긴 해, 알겠지? 근데 그 얘를 해석할 때 그러면 뭐뭐였을 것이다인가요? 아니에요. 자, 얘는 해석할 때 그냥 뭐뭐일 것이다 야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엿, 영어에서는 엿, 과거가 붙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have pp가 붙어야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would have pp면 여기를 해석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가 가정법처럼 쓰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죠? 우드는 미래 과거야. 과거, 아니 해석을 과거처럼 할 수 없잖아. 미래를 어떻게 과거처럼 해석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드가 시제일치를 해줬거나 아니면 가정법 같은 거로 쓰인 거예요. 추측으로 쓰이는 거야. 뭐뭐일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 장면을 보면 너는 그걸 절대 못 잊을 거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9번도 그거예요. 자, 549번. 자, 서영이가 할까? You would be foolish. Foolish. 요 우드도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냥 will이야, will.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will be, you will be foolish. 그냥 해보세요. will로 해보세요. 그래, 너는 어리석을 거야. 어렵지 않아. You are foolish 하면 뭐야? 너는 어리석다. You will be foolish. 너는 어리석을 거야. 이거잖아, 그치? 우드나 will이랑 똑같은 거니까. 자, 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을 거야. 왜 그렇게 판단한 거야? 현웅, to spend money on something. 나 여기는 왜가 아니네요. 그냥 면으로 하면 되네. 여기 적용하면. 뭐 하면? 어? Sometimes 아니야. Something. 무언가. 무언가에. 무언가에 돈을 쓰면. 자, 무언가에 돈을 쓰면 너는 어리석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 현준이가 해봐. 지금 여기 틀린 인간 중에 너밖에 안 왔어. That you can't afford.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너와 여유가 되지 않은데. 뭐? 너와 여유가 되지 않은데. 안음에도 꺼져 이 새끼야. 자, 의미는 맞죠? 왜 선생님 시킨 줄 알아? 저 인간들이 관계사 때 졸라 불성실했지? 관계대명사잖아. 봐봐.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영상 안 챙겨보고 하니까 관계대명사 빠지니까 이것도 적용 못하잖아. 어떻게 돼요? 너가 여유가 없다잖아, 그치? 그럼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하겠어? 니은! 너가 살 여유가 없는 무언가에 돈을
쓰면 너는 어리석을 거야 이거죠. 알겠어? 모르겠어 현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맞지. 의미는 맞아요.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보여야지. 자, 그 다음 페이지 555번. 555번 아주 뒤졌어. 김현준 아주 뒤졌어. 왜 뒤졌다고 할까요? 김현준, 애프트 뜻이 뭐야? 거기 적어놨잖아, 네가. 시브롤. 자, 애프트가 그래. 적절한이란 뜻이죠. 근데 이거 수거라고 거기 비 애프트 보라고 하지 않았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책 보고 안 해요? 왜 그거 보지도 않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56번.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해석한 거 보고, 와, 이거, 씨, 왜 이렇게 다들 잘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해석이 책에 적혀있더만. 그죠?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씨. 자, 그래서 우리 다미를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이 다미를, 자, 다미가 한번 선생님 잘라줄 테니까 해봐. 자, art is difficult. 그래, 예술은 어렵다. 그리고 여기 파트가 이거예요. 투부정사가 이 형사예요. 자, 어려운데 뭐 하기에 어려워? 그래, 정의하기에 어렵대. 자, 예, 정의한다는 말 알죠? 예술은 예술이란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대. 자, 왜냐하면 anything can be considered.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anything을 아무것도라고 하는데 이거지. 선생님이 예전에 뭐 했어 이거? 노 다음에 명사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니 또 모를 수 있죠. 지금 한 네 번밖에 안 했으니까. 노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야? 어떤 명사도 X다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도라고 했죠. 의미를 잘 살리려면. 자, 왜 그렇다고 했어? 노 명사는 any not이야. 노는 any not이야. any not. any not을 합치면 노가 돼요. 그러면 anything은 뭐야? any잖아. any. 이 any 때문에 어떤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o one knows를 이거 해석하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몰라. 맞죠? 틀리면 아니야. 근데 저거 적용하면 돼. 어떤 사람도 모른다. 그치?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낫이 없잖아, 낫이. 그러니까 anything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무것도라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any를 어떤이라고 해석했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떤 것도 해가지고 한번 해봐. 어떤 것도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붙이는 게 있거든. 요 art를 해석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해석을 존나 잘한 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쉐피들 뭐지? 알고 봤더니 속았어. 책에 적혀 있더라. 해석이. 자, 근데 왜 그러냐. 이거 GPP인데 컨시더 5형식이잖아. 그죠? 봐봐. 요 art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실제로는 어려워요. 5형식의 수동태만. 자, 설명해볼게. He considered her a doctor. 자, 이거 메이드로 해도 되지만. 자, 그는 그녀를 의사로 여겼다. 생각했다 이거죠? 자, 이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She is considered by him. 안 적어준 거 뭐야? A doctor잖아. 그치? 그럼 다미가 해봐. 그녀는? 그래. 로. 똑같잖아. 해석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뭐예요? 로 붙이면 되지, 로.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봐. 자, 예술은 정의하기가 어렵대. 정의하기에 어렵대. 왜냐면 어떤 것도 예술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By anyone.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치? 이해돼요? 자, 어떤 사람은 그 화토. 그죠? 기억나요?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네. 옛날 가수 화개장터 알아요? 뭐죠? 미안해.
자, 그 화투를 가지고 예술 작품 막 그림 그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투를 예술로 여기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은 똥을 참 좋아하는데, 똥을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술은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감히 의미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거기 천일문에 적혀있는 해석을 보지 않고 해석을 잘했다면 아우 대단한 거예요. 여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있지? 요 anything도 그렇고 anything을 아무것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이제 또 의미가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 잘 한번 요거 잘 생각하세요. any는 어떤 anything 어떤 것 아무것이 아니야. nothing이라고 해석할 때 nothing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anything은 그냥 어떤 것. something도 어떤 것이잖아. something 어떤 것. 우리 예를 들죠? any는 any하고 something은 something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에. 그지? 의문문에 any를 쓰고 긍정문에 something을 쓰는데 뭐 부탁할 때 꺼져. 그럼 다 몰라도 돼. 알지? 고리 타분한 문법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땐 배워야지. 자, 그다음에 이제 561번 볼게요. 자, 561번은 여기 다 틀렸어. 선생님 몇 명의 친구 빼고 다 틀렸어요. 우리 자 이거 왜냐면 여기를 지금 예전에 배운 부분을 틀린 거야. 현웅 좋다. 현웅 해석해봐. 자 you were given이에요. 그지? 오케이. 자 요거 선생님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 거 한번 써볼게. 아, 제목은 이거야. 굳이 하자면 사형식의 수동태.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 자, he gave me a car. 자,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야. 사형식이지? 자, 얘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주영이가. 자, 뭐가 앞으로 가야 돼? a car. 그래, a car. 그 다음 수동태로 바꾸면 was given 맨 뒤에 by him 힌트 준다. by him 그 다음에 안 적어준 거 적어야 되죠. me 그죠? 여기 to 적어도 된다고 했죠? 이제 적기도 하고 끝! 현준 끝! 끝! 현준이 이거 할 때도 수업 빠졌던 거 같은데 그지같이. 자 얘는 수동태. 자, 얘는 목적어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수동태가 하나 더 생기잖아. 선생님 말하는 거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꺼져 이씨. 영상 다 챙겨봐 이씨. 그게 하세요. 자 그래서 현준이가 못했으니까 서영아 그럼 미가 앞으로 가는 걸 바꿔보세요. 아이가 왔어. 미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수동태를 바꾸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얘가 간 것처럼 얘가 그냥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I 수동태. I 함정 없어. 함정 없어. 그냥 하면 돼. 수동태를 바꾸는 거야. 자, 수동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주어는 맨 뒤로 가는 거지. by him. 그지? 요거는 근데 뭐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수동태는 기본 형태가 뭐예요? be, pp. 그래서 주영이가 was 기분을 바꾼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뭐로 바꾸면 돼? 게이브를 그래 was given 똑같잖아. 그 다음에 안 적어준 거? a car 적어주면 되죠? 알겠어? 자 바꾸라는 게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 개념을 요거 한번 바꿔봐야지. 바꾸는 건 선생님하고 바꾸는 거지만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어? 자 지금 봐봐. 이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was given 어때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지? 형태는 똑같아. 자 현준 해석해봐. 자 수동태하고 능동태는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지? 방향만 바뀌는 거지.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야. 자연스럽게 현준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잘하잖아. 자 차는
그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어, 주어졌다. 역시 국어 천재.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집중해, 현우. 자, 나는 그에 의해 차를 받았다죠. 그치? 자, 우리 수업할 때 선생님 포인트 뭐였어? 형태는 워즈기브 워즈기브 똑같지만, 그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약간 달라요. 주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짐을 당했다, 주어짐을 당했다, 수동태의 느낌이지만 얘는 주어졌다, 얘는 받았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외워요?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해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주 나오는 거 I was told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미야, I was told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들었다. 왜? 말해짐을 당한 거예요. 나는 말해짐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말해짐을 당하고 있지. 그럼 뭐예요 그게? 들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오늘 좀 이따 오늘 배울 분사문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줘.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를 해석을 제대로 한 친구가 별로 없어. 해석 제대로 한 친구한테 굿 적어놨어요. 주영이 해석한 거 적어봐. 말해봐. 주영이는 어쨌든 굿은 아니니까. 아니, 여기 부분. 뒤에 거 말고. 아, 그냥 쭉 읽어. 이 삶이 주어졌다. 그래. 지금 어떻게 했을까? 이 삶이 주어졌다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이 삶을, 그래, 이 삶을 받았다죠. 이제 우리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해석해도 우리 친구들이 내용은 대충 알지. 이제 근데 이 삶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형이 말하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어? 자,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그것은 이 삶이지. 그 삶을 살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 뭐야? 하나님, 선생님 집사님인데도 잘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못 외워요. 그 앞에 뭐지? 뭐 외우는 거 있잖아. 하나님 그냥 어쩌고 그것도 못 외워요. 날라리 집사야. 술도 먹고 담배도 꺼져. 그죠? 자, 이거 뭐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지? 너한테 지금 시련을 준 거야. 그지? 근데 그래도 뭐야? 하나님 왜 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가 이 삶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근데 왜 준 거야? 너가 그거를 살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아, 견딜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 네.